학교 종이 땡땡땡 슬픈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기타교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너 주요 3화음으로 된 곡으로 한번 느낌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메이저 느낌 주요 3화음을 많이 해왔죠. 마이너 3화음 역시 비슷합니다. 안정적인 느낌과 뭐 펼쳐지는 느낌과 뭐 살짝 뭐 마무리되면서 움츠러드는 느낌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두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는 C키의 마이너로 해서 A마이너와 D마이너와 그리고 E. C키에서는 E가 완전 삑사리 뭐 마이저 코드인데, 네, 마이너 주요 3화음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A마이너, D마이너, E. 자, 느낌을 한번 볼게요. 먼저 A마이너. 요거는 이제 6도 마이너인 거죠. 6도 마이너, 2도 마이너, 그리고 3도로 하는 건데요. 요 느낌은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날 것 같은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워낙에 암마 느낌인 요 6도 마이너는 안정적인 느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상대적인 화음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비해서 요 느낌은 살짝 펼쳐져요. 살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 느낌이 명확하게 안 느껴지시는 분은 제 느낌에 여러분의 느낌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안정적인 마이너의 느낌, 그리고 마이너 어두운데 살짝 펼쳐지는, 한 발짝 살짝 나간 듯한 느낌. 네, 그 느낌으로 여러분의 느낌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푹 꺼지는 느낌, 그러면서 약간 강렬한 느낌이 있죠. 네, 완전 픽사리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강렬한 느낌이 있지만 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슬픈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몸으로 같이 또 해보는 겁니다. 제 몸만 보고 여러분이 따라오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둘, 시작. 출발하고 펼쳐지고 안정적 단단다. 더 꺼지겠죠. 살짝 펼쳐지고 안정적 어서 모이자 출발하고 펼쳐지고 안정적 안정적 살짝 완전 마무리. 완전 마무리의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살짝 펼쳐지기도 하고 이 느낌을 기준으로 푹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노래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느낌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악보 없이 기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종 모양의 알람 버튼을 누르셔서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눌러주세요.